여러분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이 가로 내려오세요. 이분은 여기 말이야, 여기 무대 올라오면 안 되는데. 예? 올라올 일이 있어요? 아니, 반갑대도 노랑우떨이 이런 분이 이분입니다. 노래자랑 왕팬이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이 무대는 못 올라오는데, 어떻게 되신 사이에요? 아, 우리 아빠예요. 응? 우리 아빠는. 자, 이런. 아니, 네 아빠가 이거 집안 돌봐야지. 그냥 반가 노래자랑 대기대 따라와서 춤만 춰. 네. 예? 저희 아빠가 전국 노래자랑 쫓아다니시면서 즐겁게 춤을 추시는데, 이렇게 건강하세요. 그래서 소미 오빠한테 감사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야, 이거 더 고맙습니다. 아니, 뭐, 그건 뭐, 저한테 뿐만이 아니고, 우리 저 KBS 제작진 모두 다가 이제 고맙다는 인사를 들어야 되는 건데, 아니, 이렇게 또, 훌륭하고 그냥 미녀 따님을 두셔서 그래. 아유, 나 저희는 저참 저 집안 한 돌부대에 춤만 추라고 그랬는데, 역시 이게 다 두들두가 보면은 줄거리가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야. 예. 아니,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나오셔서 노래 자랑에 화면에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춤을 추시는 게, 저는 뭐 아빠 왜 그러고 다니세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즐거움을 느끼면서 춤추고 움직이는 게 얼마나 아빠의 건강을 도와줬느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제가 애교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애교를? 네. 아빠들이 좀 가까이 오세요. 아이, 난 정말 훌륭한 딸이 늦었어. 아이, 난 그전에 좀 뭐, 내 밑에서 노니까 그냥 밑에서 하라 그랬는데, 이제 안 되겠네. 예, 따뜻히 모시겠습니다. 예. 저 애교 한번 들어봐. 송이 오빠 풍각쟁이야 뭐, 송이 오빠 육신쟁이야 뭐. 난 몰라, 난 몰라. 우리 아빠 맨날 뺏어도 난 몰라. 아, 좋다. 자, 그럼 더 다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두 분이서 뭐 하시니? 아, 윙크의 얼쑤 하겠습니다. 얼쑤? 좋습니다.